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해나라역입니다. 새천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시흥 매화동에 있는 방울이다육입니다. 방울이다육에서요 예쁜 다육 국둥이 군생들 준비해 주셔서요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추석 앞두고 정말 바쁘시죠? 저도 많이 바빠요. 저도 많이 바쁜데 이렇게 또 다육들 준비해 주신 거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달려왔네요. 이건 뭐냐면 이게 블루엘프예요. 첫 번째 아이 블루엘프고요. 요거 목대가 굉장히 굵습니다. 목대 꿀목대를 가지고 있어요. 수영도 너무 좋고요. 사이즈는요 중대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풍성한 한가위처럼 이 다육이 블루엘프도 굉장히 풍성하네요. 이렇게 보랏빛으로 해서 물듬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입장 보시면 옷자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봄에 들여와서요 지금까지 짱짱한 저기 바깥에 노숙장에서 햇볕을 보면서 짱짱하게 달궈진 그런 블루엘프 중대품 사이즈입니다. 수영이 모두 똑같지는 않아요. 수영이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지고요.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 거의 다 이렇게 풍성한 수영이 있고요. 목대가 좀 올라온 수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엘프 중대품 사이즈 가격은요 얼마냐면요 27,000원입니다. 27,000원에 묵은둥이 중대품 군생 블루엘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여기 큰 아이가 또 있어요. 아주 빨간색의 물듬을 보여주는 이거는 샤샤 베르데라는 품종이에요. 요 작은 사이즈를 제가 봤는데요. 요 큰 사이즈는 여기 와서 또 처음 보네요. 이렇게 뒤에 입장이 빨갛습니다. 아주 빨간색으로 물을 들여주는 그런 샤샤 베르데 사이즈가요. 샤샤 베르데 그 사이즈가요. 20cm가 넘어요. 이런 거는. 그리고 자구도 좀 나와 있고 이 아이는 좀 짱짱이 더 다져졌는데 얼굴이 많고요. 이렇게 군생입니다. 요 아이도 있고요. 가격은 42,000원이에요. 이런 품종도 있어요. 이런 수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다 큰 왕대품 살사 베르데 이렇게 묵은둥이 목대도 굉장히 굵은 그런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살사 베르데 사이즈도 아주 좋은 특대품인데요. 요거 살사 베르데 42,000원입니다. 42,000원에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초연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네요. 통통하고 짧게 잘 다져져 있는 초연 군생인데요. 요거 하얀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이즈가 10cm 정도 되거든요.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3두 이상의 다육 군생들로 해서 초연 아주 노란색의 물듬을 지금 현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진하게 이제 주황빛으로 해서 물을 올려줄 거예요. 요거 초연 군생입니다. 초연 군생 9,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둥근잎 빛이 후리대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요. 이렇게 목대 군생이에요. 목대 군생이고요. 묵둥이고요. 목대도 굉장히 굵고 아주 실합니다. 여기 10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도 노랗게 물을 내주면서 핑크빛, 주황빛의 물듬을 같이 주죠. 둥근잎 빛이 흐를 때 목대 군생입니다. 가격은요. 9,000원이에요. 첫 사이즈는 9,000원이고 와 뒤에 보면 왕이네요. 왕. 둥근잎 빛이 흐를 때 왕입니다. 사장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진짜 뭐 5년 이상 그 이전에 갖다 놓은 둥근잎 빛이 후리대인데 지금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요거는 목대가 아주 굵은 아주 사이즈도 완전 특대품입니다. 대품이고요. 가격은요 75,000원이에요. 75,000원에 이렇게 두 개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둥근잎 빛이 후리대 큰 사이즈를 원하셨다면 요거 선택하시면 되시고 작은 거는 9,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이건 담비라는 품종이에요. 담비예요. 지금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핑크빛의 물듬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귀엽죠? 군생입니다. 군생. 한번 군생이고요. 이 아이 보시면 이렇게 한번 군생이에요. 목대 있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색깔 너무 이쁘네요. 아주 연한 핑크색의 물듬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진한 거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더 진하게 이제 바뀔 거예요. 입장은 좀 동글동글해지면서 목대는 목진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군생이 있습니다. 담비라는 품종이고요. 가격은요 15,000원이에요 1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돈나 있습니다. 와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마돈나? 이 마돈나는요 마치 로치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근데 색깔은 지금 노란색으로 노란색? 네,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묵은둥이래요. 이 아이도 봄에 데려왔는데요. 여기 밖에 여름 나고 그리고 짱짱이 노숙장에서 귀가림도 돼요. 밖에 있는 것 저기 노숙장은 그래서 비닐 위에서 아주 짱짱하게 바깥에서 통풍 잘 되는 곳에서 여름을 난 이 마돈나라는 품종입니다. 요거 하나는요 5,000원이에요. 하나 사시면 5,000원이고 두 개 사시면 8,000원에 드립니다. 두 포트에 8,000원 하나는 5,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마돈나도 참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 뭐지, 입장, 환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검붉은색의 물듬을 내주는 마돈나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목대가 긴, 군색 마돈나도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품종입니다, 여러분. 마돈나 하나는 5,000원, 두 개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와, 그리고 월셔가 있는데, 월셔가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불을 내주는 월셔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빨갛게 라인부터 들어주고요. 이렇게 피멍도 들어오고 있어요. 군생이에요. 이게 한번 군생인데 가격이요. 세상에 이렇게 큰데 18,000원밖에 안 합니다. 너무 좋죠. 너무 가격 좋죠. 월셔 철화도 있어요. 뒤에 같은 가격에 드린대요. 와, 대박 아니에요. 이거 너무 대박인데 여기 철화도 있어요. 철화 좋아하시면 이거 데려가시면 되시고 앞에는 군생이에요. 이거는 일자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란히 있는 수영도 있고 요거는 둘, 넷, 다, 여섯, 육두고요. 와, 사이즈 되게 좋은데 이게 18,000원이라니 대박이죠 여러분. 18,000원에 월셔 군생입니다. 월셔 군생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스텔 철화가 있습니다. 파스텔 철화 이 아이도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15cm 이상 되는 이게 원형 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주 풍성합니다.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파스텔 철화예요. 이 아이도 이제 가을 되잖아요. 그럼 노랗게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핑크색도 물 들어오고요. 아주 연한 주황색 뭐 같이 고루고루 잘 들어오는 파스텔 톤의 물듬으로 온다고 그래서 파스텔 철화입니다. 요거 23,000원이에요. 사이즈 너무 좋죠. 이거는 중대품이에요. 중대품 사이즈 너무 좋은 파스텔 철화. 이거는 23,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와,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고스티예요. 고스티인데 세상에 여기 목대도 아주 길고요. 개수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군생 목대가 쭉 위로 뻗어 있죠. 요거는 여러분 가격이 얼마냐면 가격 어디 써 있어요? 고스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7,000원이네. 오, 가격 좋습니다. 7,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요런 아이 수영이 좀 다르죠. 이것도 밑에 막 자구들이 나오는 아이 목대가 두 개 딱 써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롱근에 심으면 이쁜 거 아시죠? 이런 거 롱근에 심어야 되고요. 나중에 입장이요 아주 짤막하게 좀 작아지면서 여기도 노랗게 물을 내주는 고스티를 또 좋아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등장한 고스티 이렇게 군생 7,000원 아주 착한 가격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요 좀 시끄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요 레드벨이에요. 레드벨 아주 빨간색으로 물을 내주는 레드벨. 입장이 살짝 길은 게 특징이고 이렇게 길고 통통해집니다. 나중에는 아주 진한 빨간색으로 물을 내주고요. 윤기가 아주 흐르는 왁스를 바른 것처럼 그렇게 다져지는 품종이고요. 아주 전체 입장이 다 빨갛게 바뀌거든요. 요거 2두예요. 2두 군생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2두 군생 가격 레드벨 군생인데요 9,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똑같은 군생인데 두 개는 16,000원에 이렇게 드린대요. 싸죠. 두 개 하시면 16,000원. 그러니까 하나는 9,000원인데 두 개 하시면 16,000원이면 하나로 따졌을 때 1,000원씩 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포트를 하시게 되면 8,000원을 사실 수 있는 거죠. 요거 레드베리 군생 레드벨입니다. 레드벨 군생입니다. 이렇게 9,000원과 두 개 하시면 8,000원. 16,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라즈베리 아이스예요. 이 아이도 핑크색으로 물을 들여주는 그 품종이거든요. 일본 라즈베리 아이스인데요. 이제 노란색의 물듬으로 바뀔 거예요. 입장은. 그러면서 아주 빨간색의 물듬으로 바뀌어져요. 이 아이는. 일본 라즈베리는 좀 더 진하게, 진한 빨간 굴에서 물을 내주더라고요. 정말 이뻐요. 일본 라즈베리입니다. 이렇게 군생이 준비되어 있는데 가격이 너무 좋죠. 이것도 7,000원이에요. 7,000원에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제스타가 있어요. 제스타 군생인데 얼굴이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두세 개씩 모여 있어요. 한번 군생입니다. 제스타 군생 요거 8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요 6,000원입니다 6,000원. 제스타는 이제 초콜릿색 있죠. 밝은 초콜릿 다크 초콜릿색 구빛으로 해서 아주 진하게 물을 내주는 그런 품종이에요. 철화도 유명하잖아요. 제스타 철화가 오래되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거 제스타 군생입니다. 군생 이렇게 한번 군생으로 해서 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스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실루엣이에요. 실루엣 물들 너무 이쁘죠. 이거 목둥입니다. 2두 3두 그런데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사이즈 너무 좋죠. 여러분 핑크색으로 이렇게 라인 그려주고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백분도 뽀얗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은 중사이즈의 실루엣은요 13,000원 13,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외두가 있어요. 와, 너무 이쁘다. 이거 엄청 짱짱하게 다져졌어요.
이쁘죠. 색깔도 너무 이쁘고 묵둥이에요. 묵둥이들이라서 이런 색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외두 작은 거는요 6,000원입니다 여러분. 6,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달샤벳이 있네요. 와, 이거 화살이죠. 보랏빛의 물듬을 보여주는 달샤벳이에요. 진한 보랏빛이죠. 요건 12,000원. 사이즈는요 한 8에서 9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조금 덜 색이 올라왔죠. 요렇게 물을 내주는 달샤벳 환엽으로 나중에 바뀔 거고요. 진한 보라색의 물듬으로 여러분 그 물을 내줄 거예요. 요거 달샤벳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저 혼자 막 웃어. 이거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달샤벳 둥근 환엽으로 바뀌는 달샤벳 12,000원을 소개해드렸고요. 달샤벳은 가격대가 이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거 제가 못 봤거든요. 이 만원 초반대도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12,000원이고요. 그 다음 모건비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꽃을 올릴 때 원종 모건비트하고 틀려요. 요거는 길게 뻗어나가요. 꽃대가 그렇게 크는 거거든요. 요거 여러분 6,000원입니다. 6,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모건 뷰티입니다. 모건 뷰티 군생이에요.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8cm 되는 풀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금황성이 있습니다. 금황성은 입장이 더 크고요. 빛감을 더 빨갛게 내주는 그런 품종이잖아요. 부용하고 다릅니다. 입장이 커요. 근데 이렇게 한번 군생인데 금황성, 와 이제 가을 되면 빨간색으로 물 들어줄 거예요. 요거는 얼마냐면 13,000원입니다 중사이즈에요. 중사이즈 군생 사이즈 너무 좋죠. 금황성 꽃도 예쁘고요. 이 자체 물듬도 예뻐요. 입장이 부용보다 좀 크다는 거, 그리고 빨간색의 물듬으로 든다는 거, 그게 다릅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은 금황성 여러분, 요게 얼마냐면 13,000원.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 13,000원에 요렇게 준비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핑크루비입니다. 핑크루비 한번 군생이에요. 이렇게 지금 핑크색으로 얼룩이 피멍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10cm가 다 넘거든요. 이 아이도 여러분 이제 분갈이 하셔서 다지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빨간 동글동글한 입장으로 해서 목대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예뻐서 잘 달구시면 되시고 가격은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요거 13,000원입니다 13,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사이즈가 완전 좋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진한 보랏빛의 물듬과 그리고 백분도 뿌옇게 있었는데 가운데 보니까 젤리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여기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외두로 해서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요 큰 사이 요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요거 하나는 13,000원 하나는 13,000원 두 개 하시면 2만원에 드립니다. 와, 두 개 하면 만원씩 데려가시는 거네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 수영도 너무 멋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한 보랏빛으로 물을 줄 거예요. 요거 13,000원 그리고 두 개 하시면 2만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그 다음에 블루스카이가 왕대품이 있는데요. 요거 42,000원인데 와, 목대 볼까요?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어요. 한번 굵은 왕특대품. 얘는 철화였는데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와, 수영 너무 멋있다. 요 보랏빛의 물듬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블루스카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3개 왕대품 있습니다. 가격 42,000원에 블루스카이 여러분, 요거 왕대품 목대가 아주 굵은 꿀목대입니다. 사이즈 전체 사이즈 20cm가 훨씬 넘는 사이즈고 군생이에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얼마? 42,000원에 블루스카이 왕대품 보여드렸고요. 와, 그 다음에 러우 보세요 여러분. 와, 대박이다.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러우가 가을 되면요 이제 물을 제 빛을 바라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년 여름까지는 완전히 색을 예쁘게 내줄 거예요. 이 러우 철화예요. 러우 철화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13,000원밖에 안 하네요. 와, 목대도 아주 굵고요. 목둥이고요. 지금 물 들어오려고 이렇게 지금 핑크빛으로 살짝 올려주고 있잖아요. 와, 근데 수영이 이런 건 철화가 풀린 것 같아요. 완전 수영이 멋있습니다. 이렇게 철화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와, 뒤에 저거는 거의 생얼이네요. 13,000원이면 가격 엄청 좋습니다. 요거 러우 철화입니다. 13,000원에 중대품 사이즈에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이즈 너무 좋죠. 요거 1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릴리패드가 있는데 와, 이거 뭐야. 릴리패드 장미다. 장미 그린 장미. 목대가 아주 목재가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세요. 나무예요. 나무에서 마치 그린색의 꽃이 핀 것처럼 이런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딱 두 개밖에 없답니다. 가격은요 27,000원이네요 와, 가격도 좋습니다. 요거 27,000원에 이렇게 두 개 두 분께만 드릴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진짜 5년 이상 된 5년 전에 키워냈던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달군 거예요. 달군 거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농장에서 관리가 된 릴리 패드 여러분 이거 27,000원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묵은 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앞으로 내려올까요? 요거는 별의 눈물이에요. 이렇게 풍성하죠. 별은 오래된 외관에도 묵둥이 목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안쪽에 목대가 있네요. 아 하얀 꽃인지 빨간 꽃인지는 안 써있어서 모르겠는데 별의 눈물은 뭐 다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그 코스모스처럼해서 짜잘짜잘한 그 작은 꽃을 피워내잖아요. 이거 별의 눈물입니다. 풍성한 군생인데 가격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양진철화예요. 와 양진철화 대박. 사이즈 너무 좋아. 완전 풍성해요. 빨간색으로 물듬을 주죠. 양진도 멋있지만 양진철화는 가격이 좀 더 있더라고요. 양진보다는. 와 이거 15cm 조금 안 될지 싶기도 하고 될지 이 풀분이 한 1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넘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가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빨갛게 물들어주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물을 들어줍니다. 이거 양진철화예요. 양진철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가격이 얼마냐면 17,000원이네요. 17,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골든글로우 있어요. 와 골든글로우 너무 이쁘죠? 목대가 이렇게 굵고 완전 꿀목대네요. 군생입니다 여러분. 군생 골든글로우 이렇게 초록빛이지만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노란빛으로 해서 더 진하게 진짜 골든색으로 골든색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빨간 피멍도 같이 올려줍니다. 묵둥입니다. 목대 아우 예술이네요. 이거 수영 밑으로 흘러내리는 수영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요것도 17,000원 묵둥이 골든글로우입니다. 17,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페로로시아. 페로로시아예요. 오 여기도 색깔 정말 예쁘게 들어와 있죠. 핑크색이네요. 진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을 내주고 있는 페로로시아인데요. 요거는 13,000원입니다. 13,000원에 이렇게 3두 가 군생 2두 3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페로로시아 이거는 1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오리비데. 와 오리비데도 가격 내렸다고 해서 하셨거든요. 요거 지금 묵대가 뭐 이렇게 굵어요. 이 아이도 보라색 물듬으로 물을 내주는 그런 품종이에요. 진짜 묵둥이거든요. 이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보라색의 물듬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여름 지나서 이렇게 초록빛이지만 아이들 입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웃자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묵은둥이 로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군생 요거 아래쪽에 있는 준비되어 있는 건 요건 9,000원 9,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풍성한 군생 사이즈가 큰 중사이즈 정도 이상 되는 군생이 얼굴이 많죠. 요거는 23,000원입니다 오리비데 오비리데 오비리데 23,000원과 그리고 좀 작은 거는 9,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목 특가입니다. 우주목 지금 나무가 다 됐어요. 목질이 다 됐는데 요거 색깔 보세요. 입장 테두리 안에 빨대 모양의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형은 목대 수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목질화가 됐습니다. 3,000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작은 거 굉장히 좋죠. 가격 요런 거는 여러분 롱분에 심으면 이뻐요. 롱분 좀 기다란 화분에 심으면 너무 이쁘거든요. 와 3,000원이면 너무 좋네요. 가격 우주목이고요. 완전 묵은둥이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수형이 멋있어요. 와 대박입니다. 정말 멋있죠. 이거 가격이 얼마냐면 18,000원. 정말 나무에서 그 분재처럼 키워낸 아주 잘 관리가 된 우주목입니다. 묵둥이. 와 이거 멋있다 수영. 정말 멋있는데요 이거. 18,000원 정말 좋습니다. 가격 이거는 특가예요 여러분. 우주목은 오늘 특가로 사장님께서 이렇게 오래 키운 거래요. 사장님께서 농장에서 가져온 지 오래돼서 여기서 관리가 된 우주목입니다. 오늘 특가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피치스 앵크림 군생입니다. 이 아이도 꿀목대를 가지고 있어요. 목대가 아주 굵고요. 묵은둥이에요. 아주 풍성하죠. 피치스 앵크림입니다. 요거 15,000원 15,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피치스 앵크림 한몸 군생 목질화가 된 묵은둥이 요것도 핑크색 물듬으로 나중에 올려줄 거고요. 요거는 1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빈치 코드가 있어요. 와 다빈치 코드 저는 하나짜리 그 외도로 해서 목대가 긴 거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와 가을 되면 정말 이뻐요. 이것도 맑게 물이 들어주면서 100분까지 올려주더라고요. 지금 핑크색의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다빈치 코드도 사이즈가 너무 좋고 여기 목대 보세요. 엄청 큽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 다빈치 코드는 여러분 27,000원이에요. 27,000원에 준비를 해주셔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크릿이 있는데 와 여기도 정말 풍성하네요. 와 지금 입장이 많이 길죠.
요거 이제 여러분 입장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입장 골드색으로 바뀌어요. 입장 색이. 그러면서 동글동글해지면서 빨갛게 물을 내주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이 아이도 입장을 만져보면 약간 까실까실한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에요. 이건 시크릿인데 와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요. 요거 8,000원 밖에 안 하네요. 아주 풍성합니다 여러분.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요거 8,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와, 그 다음에 모나미가 있는데 묵은둥이 색깔 다 나왔어요. 색깔 아주 좋죠. 이렇게 색깔이 나왔다는 건 올해 바깥에서 햇볕에 짱짱하게 다져졌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거 6,000원이네요. 이것도 내렸다고 하셨어요. 이거 원래 가격이 여기 숨겨놨는데 얼마냐면 여기 8,000원인데 내렸어요. 이거는 모나미라는 품종 묵은둥이입니다. 이거 지금 사이즈 10cm 되는 풀분이에요. 이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모나비 묵은둥이 여러분 6,000원에 이렇게 특가로 보여드리고요. 와, 그리고 이쁜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이게 또 있네요. 청옥입니다. 청옥.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색깔이 정말 막죠. 이건 초록색이라도 정말 이쁘네요. 요거 나중에 목대가 이제 늘어지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크는 아이예요. 덩쿨형으로. 근데 이제 물을 들여주게 되면 노란빛에 그런 물등물 보여주거든요. 청옥입니다. 청옥 이렇게 수영도 정말 멋있는데 하나는 5,000원이에요. 이게 하나에 5,000원인데 두 개 하시면 8,000원. 와, 두 개 하시면 8,000원에 여러분 두 개 하셔가지고 풍성하게 합식해 놓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희 옥상에 있는 청옥도 정말 멋있거든요. 청옥입니다. 아주 수영도 정말 멋있고요. 입장도 정말 많이 달려있네요. 요거 청옥 여러분 하나는 5,000원, 두 개 하시면 8,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뭐냐면 룬데리예요. 룬데리 꽃이 정말 예쁘죠. 풍성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빨간색의 물등도 약간 있어요. 이렇게 짱짱하게 키워놓은 룬데리를 얼마에 드리냐면 9,000원에 드려요. 9,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꽃이 이쁜 룬데리죠. 한번 군생 9,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모랄비. 모랄비 여기 빨갛게 물들어오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진하게 들어와요. 빨간색으로 여기 끝에 입장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주황빛으로 들어오다가 좀 더 진한 색으로 바뀌어요. 목대도 목질화가 다 돼 있네요. 이렇게 군생이고 가격은 8,000원이에요. 8,000원에 모랄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문스톤이에요. 이것도 사이즈 너무 좋고 군생이고요. 가격은 15,000원. 15,000원에 이렇게 얼굴이 큰 이거 화분이 너무 작죠. 빨리 큰 데다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빨리 옮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 요거 3두고요. 2두 얼굴 요런 아이들은 얼굴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무스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5,000원에 무스톤이 아니라 레드콘. 레드콘하고 무스톤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쵸? 요거는 레드콘이에요. 레드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레드콘 여러분 15,000원이고요. 와, 고사홍이요. 군생이에요. 아주 빨갛게 물들어질 고사홍이거든요. 목대가 굉장히 굵습니다. 또 저는 하나 얼굴에 고사홍 많이 봤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어울려진 이 고사홍은 여기서 처음 보는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11,000원 밖에 안 해요. 너무 좋지 않아요? 빨간색의 물든 보여주는 고사홍 군생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15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사홍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준비된 아이들 대체적으로 사장님께서 추석 앞두고서 많이 가격을 다운시켰대요. 그래갖고 지금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블루 엘프도 색은 나와 있지 않지만 웃자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밖에서 아주 짱짱하게 달궈진 아이들거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아이들은 보라색 물등을 아주 황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아이들도 가격 좋고요. 물등이라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대품에서부터 해서 소품 묵둥이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매화동의 방울의 다육이에요. 시흥에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그냥 뭐 힐링하는 그런 그 기분 전환 차원에서 오셔갖고 구경하시고 골라가셔도 좋으실 것 같고 배송은요 여러분 13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해요. 지금 추석 연휴라서 택배 배송은 불가하고요. 연휴 끝난 13일부터 우체국 택배로 발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문자 따로 드릴 거예요. 오늘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빠른 선택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른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 마음은 다 같은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빨리 하셔야지 득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시흥에 있는 매화동 방울의 다육이고요. 매주 화요일 날은 휴무일입니다. 그날은 좀 방문하실 때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 하나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